이대리 마음이 지금은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아니라는 걸그 여자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. 아닌가요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왜 자꾸 다시 시작하자고 하는 건지. 그건 그런 식으로 화가 나는 걸 표현하는 것 같은데. 못 먹는 밥에 재라도 뿌려보자, 뭐 그런 심정? 정말 진심으로 그 여자 마음을 잘 생각해 봐요. 그러면 해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수진 씨하고 명수 씨한테 1시간 후에 회의 시작한다고 전해줘요. 예, 알겠습니다. 엄마 어디 가게? 너 경민이 그거 어디 있는지 알지? 왜? 내가 만나봐야 될것 같아서 그래. 엄마 참아 참아. 내가 갈게. 네가? 엄마 가봤자 열받게 더 받겠어. 괜히 가서 싸움만 하고 오지 말고 엄마 참아주셔. 네가 가서 제대로 잘할 수 있겠어? 응, 내가 갈게.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기다려. 웬일이니? 행차를 다하고? 언니, 도대체 왜 자꾸 그러는 거야? 오빠가 보냈니? 오빠네 둘 갈라놔야 속이 시원하겠어? 언니, 언니가 그럴수록 오빠가 더 싫어하는 거 몰라? 그건 두고 봐야 알지. 무슨 뜻이야?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야? 그러지 마, 제발. 언니 때문에 세연이 집까지 나갔단 말이야. 그러니? 언니,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언니 살길 찾아, 어? 네가 소개 좀 시켜줄래? 난 내가 절대로 안 될 거란 생각 안 해. 봐, 두 사람 벌써부터 흔들리잖아. 언니 정말 실망이다. 내가 아는 경민 언니는 언제나 쿨하고 멋진 여자였어. 그래서 우리 오빠 소개해준 거였고. 이런 식으로 망가지는 거 정말 안타까워. 괜찮아. 영준 씨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져도 좋아. 영화야, 밥 안 먹었지? 점심시간인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. 가게 좀 미리 가봐야 돼서. 나 지금 경민 언니 만나고 오는 길이야. 뭐하러? 나름 애 좀 써보려고 설득도 하고 달래도 봤는데 끔찍도 안 해. 완전 어깃장이야. 소용없을 거야. 어떡해? 뭐 최선은 다해봐야지. 어쩌려고. 오빠가 자꾸 경민 언니 만나게 되는 거 안 좋잖아. 안 그래도 세연이 나가 있는 마당에. 필요하다면 만날 수밖에 없겠지.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. 내가 세연이 만나서 얘기 좀 해볼까? 아니야, 그냥 둬. 내가 퇴근하고 만나볼게. 도움이 안 되네. 내가 걱정시켜서 미안하다. 지금 그게 문제야. 아, 정말 결혼은 장난이 아닌 것 같아. 이야, 아 저쪽으로 턴으로 했으면 고속도로 입구하고도 가깝고 아니 끝내주는 건데. 이야, 야,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대신에 저쪽이 저게 입구인데 저 입구 쪽을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아주 잘 닦아놓으면 되잖아. 네? 예, 사장님. 그 기왕에 펜션 부지를 분양하는 건데요. 테마 펜션은 어떻겠습니까? 네? 여기가 강원도 쪽이고 친환경 모토를 내걸었으니까 참사리 펜션 좋죠?
그거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격떨어져서 분양한다면 그 뒷값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? 그러니까 잘해야죠. 그럼 잘만 하면 말이야. 이 분양하는데도 이게 저 말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투자자 유치하는데도 아주 유리할 것 같은데? 응? 그거는 말이죠. 설계 사무소 쪽하고 한번 같이 회의를 좀 해봅시다. 그럽시다. 그러시죠. 그러는 게 낫겠네요. 아, 조선이. 아, 현장에만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월급 받으시겠어, 이거 어디? 그래. 받으시겠어. 미안합니다. 저기, 저는요, 저 설계사무소 사람들 만나고 오겠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. 예. 예. 다녀오세요. 왜 저렇게 기운이 빠졌네. 아이고, 조이사님 저러고 있으니까 영 마음이 안 좋은데요. 아, 저 성나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? 그래. 왜 그런 거예요? 아, 몰라. 그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. 아, 그저 대리점 점장인지 뭔지 하고 그저 아들도 서로 보여주고 그런 모양이던데 뭐. 아이고, 순진한 조이사만 당했구만. 야, 그 여자나 그렇게 안 봤는데. 아이고, 뭐 솔직히 남녀 사이에 그럴 수도 있죠 뭐. 아, 그 조이사님이 좀 뜨뜻 미치긴 했습니까? 아이고. 여보세요? 아, 예, 김 과장님. 네. 예, 예, 알았습니다. 아, 이거 좀 문제가 생기는데요. 뭐야, 민가 측에서 펜션 단지 만드는 거를 반대하고 났을 때입니다. 어? 민원이 들어온 모양이래요. 어? 아니, 왜? 아니, 된다고 할 땐 언제고 또? 아니, 민가 측에서 따로 환경 영향 평가 받고 보니까, 그걸 지금, 기본으로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이거 분명히 이거 강사당이 또 농간 부리는 것 같은데, 이거. 그 이대로 당장 이 저 허가 안 떨어지겠는데요, 당분간. 아, 이 걱정이네. 인간 이걸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지, 이거. 자, 점심 후식 서비스로다가 녹차 대령이요. 고마워요. 그 수진 씨는요? 글쎄요. 인사과 동기들이랑 같이 먹는다고 나갔는데. 잘 돼가죠? 모르겠어요. 완전 오락가락인 거 있죠. 여자들 변덕이란 어우, 감당 못하겠어요 아주. 이거 녹차 손 안 댄 건데. 팀장님은요? 뭐 이사님이랑 점심 식사 있다고 나가셨는데요. 혹시 그거 알아요? 뭔데요? 팀장님 아침에 사표 냈대요. 네? 아, 정말요? 몰라요? 전혀요. 그런 얘기 없었는데. 근데 그거 확실한 거예요? 인사과 동기한테 들었어요. 우연히 면담하는 거 들었대요. 아, 왜? 여기도 스카우트해서 왔는데 3년 만에 또? 그러니까요. 왜 직장 모두고 영화를 보내는 거야? 너도 이러는 거 마음이 안 좋잖아. 그만 좀 해라. 영준 씨 나한테 감정이 없다고 했는데 영준 씨 갈라서고 나면 그때도 나한테 올 생각이 없을까? 무슨 소리야? 와이프께서 나가셨다며?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. 피하지 마. 영준 씨도 속으로 나를 원하고 있잖아. 너 도대체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은 거야? 영준 씨,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?